안녕하세요. 레탈리아의 배동찬입니다. 오늘은 귀뚜라미 사육 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이 귀뚜라미 사육 세트를 설명드리는 거는 귀뚜라미를 키우시고 귀뚜라미를 먹이로 주시는 분들이 귀뚜라미 사육이 힘들다, 귀뚜라미가 잘 죽는다, 귀뚜라미가 뭐 어쩌고저쩌고 너무 말이 많아요. 저희 사이트에 쇼핑몰에 이제 잘 죽이지 않는 방법, 사육 세트 방법, 애들 키울 때 죽이지 않는 방법 여러 가지 소개를 사진으로 찍고 설명을 했는데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세트물에 보시면 귀뚜라미 사육 세트는 채톤 특대, 그 다음에 특수사료, 귀뚜라미 특수사료, 이거는 식용 귀뚜라미들에게 주는 먹이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람한테도 먹을 수 있는 귀뚜라미를 네,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 안전하겠죠? 좀 비싼 거예요. 비싼 걸 쓰고 있고요. 그리고 계란팜, 이거는 이제 여분이에요. 보통 저희한테 인터넷으로 주문하시거나 그러면 계란판하고 이렇게 좀 많이 담아져서 가는데,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좀 더 좀 깔끔하게 관리하고자, 아니면 수량이 좀 넘쳤을 때 좀 추가적으로 넣어주시고 청소하실 때 쓰시라고 세트에 묶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질석, 이 질석은 많은 분들이 모를 거예요. 이 질석을 왜 쓰는지도 모르고 탈 거예요. 저희 매장이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매장이 1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매장에서 저희가 귀뚜라미를 번식한 지도 거의 16년, 17년 됐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귀뚜라미 농장 하셨던 분들 한 3명한테 저희가 이것저것 노하우도 듣고, 저희 직접 저희한테도 노하우가 생겨서 바뀐 건데, 이거는 뭐 다른 분이 알려준 게 아니고 제가 써보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네, 꼭 있어야 될 품목이기 때문에 세트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채집통 특대는 왜 쓰느냐? 보통 높이가 귀뚜라미 사육할 때 높이가 좀 있어야 돼요. 높이가 좀 높아야지, 그래야지 귀뚜라미들이 탈출을 못해요. 거기에 이렇게 환기가 잘 되는 뚜껑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아니다 그러면 더 높은 리비박스나 이런 걸 쓰시고 뚜껑을 오픈시켜 놓으면 되고요. 보통 이 뚜껑은 귀뚜라미 소부터는 못 나와요. 간혹 여기 보시면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일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소 같은 경우, 소 사이즈가. 그러면 여기 휴지로 막아주시거나 테이프로 막아주시면 절대 못 납니다. 근데 소 이하의 사이즈, 저희 레탈리에서는 소 이하의 사이즈도 많이 팔기 때문에 그 이하의 사이즈는 높이를 낮게 세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점프해봤자 못 올라타기 때문에 나올 리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뚜껑은 열어놓으시고, 귀뚜라미를 택배로 받으시면 이렇게 포장이 돼서 가요. 이거는 저희 랩탈리아에서 개발을 해서 랩탈리아에서만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다른 샵에서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귀뚜라미를 안전하게 고객님들한테 배송하려고 이 제품을 한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철망 부분이 있는 이유가 환기가 잘 돼야 돼요. 우선 귀뚜라미들이 잘 죽는 거는 환기가 잘 안 돼서, 그리고 환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안에가 습해져요. 야채를 주는데, 야채를 주다 보면 그 야채 때문에, 아니면 얘네들 자체적으로 생기는 땀, 물, 액체, 뭐 배설물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습기가 확 올라가요. 습기가 확 올라가면 죽기 때문에 도착해서 잘 안 죽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죽어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좀 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계속, 네,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들여가지고 저희가 고객님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가격은 남들하고 똑같이 다 판매하지만 이렇게 좀 시간적인 걸 많이 투자를 해요. 예전에 저희가 초창기 때는 이 버전으로 했어요. 이 버전은 지금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죠? 빵빵빵빵빵빵 2mm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환기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계란판 넣고 사료 넣고 야채 넣고. 근데 이 방법이 안 좋은 게 있어요. 이 방법은 여름철 더울 때나 겨울철 핫팩을 썼을 때 환기가 많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물이 생겨요. 안에 습기가 맺혀버려요. 그렇다고 야채를 안 주면 애들이 또 뭐 여름철에는 애들이 더워가지고 야채가 수분기가 없어서 더워서 죽고, 그렇다고 야채를 넣자니 습해서 죽고, 겨울철도 마찬가지예요. 핫팩 켜주면 더워져요. 더워지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보온포장을 해가지고 나갔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겨요. 습해지고 더워지고
야채가 없고, 그렇다고 야채 넣으면 습기가 맺히고, 습기 맺히면 죽어나가고, 애들이 상태가 그렇게 해서 안 좋게 도착하면 계속 갖고 있으면서도 죽어요. 고객님들이 야채를 안 주셔도 죽지만, 네, 처음에 왔을 때부터 상태가 안 좋아도 죽어나가요. 그거는 고객님이 아무리 야채를 잘 주시고 관리를 잘 해주셔도 죽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는 이런 포장이 아니라 이런 포장, 네, 철망으로 좀 안전하게 고객님한테 하려고 저희가 비용도 많이, 비용이나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배송해요. 그러면 한번 안에 내용물을 볼게요. 보통 이제 택배가 오면 본인 이제 고객님께서 쓰시는 이런 통에, 이런 통에 있으면 이런 통에다가 그냥 부으시면 돼요. 아, 이거는 방법은 똑같은데 봉투에 저희가 이 봉투를 쓰는 때는 있어요. 매장에서 판매할 때는 이 봉투를 써서 드려요. 보통 근데 택배 오랜 시간을 가야 될 때는 이렇게 환기가 잘 돼야지만 문제 없이 도착하기 때문에 이 봉투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사육을 하는 통, 최통 특대, 이 사이즈가 가장 좋다고 그랬죠? 이 특대에다가 그냥 부어 놓으시면 되는데, 이 상태로 관리를 하셔도 돼요. 지금 보시면 질석이 깔리게 됐고, 계란판, 신문지. 이 신문지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안 좋다, 뭐 한다, 말이 많은데, 이 신문지를 애들이 조금씩은 먹는데, 많이 먹진 않아요. 이 많이 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밥도 안 주고, 야채도 잘 안 주시면요, 먹어요. 먹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먹지도 않아요. 이게 신문지가 싫으신 분들은 이거 빼내시면 돼요. 그냥 이 상태에서 조금씩 들어서 터시면 귀뚜라미들이 따라 안 올라와요. 예, 네, 간단하게 처리가 되죠. 그러면 이 신문지는 왜 귀찮게 넣어놨냐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귀뚜라미들은 서로 겹치거나 서로 이제, 그러니까 공간에 협소해져 가지고 서로 막 맞물리거나 서로 몸이 부대끼게 되면 애들이 땀도 나고 자기네들의 배설물들이나 막 입으로도 나오고, 배설물도 하고, 그리고 서로가 물어 뜯어가지고 액체도 나와요. 그 액체들까지도 같이 몸에 다 묻으면 습해져요. 습해지면 죽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귀뚜라미들은 습해지면 죽는데, 단 하나, 극소 사이즈 귀뚜라미는 습해야지만 안 죽어요. 그 외의 사이즈들은 습하면 죽습니다. 무조건.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얼기설기 계란판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가는데, 이 사이사이 공간에 애들이 서로 숨을 수 있고 뭉치지 않고 물어 뜯기지도 않고, 그리고 얘네들이 배설을 했을 때 이 배설물들이 여기에 흡수되고 계란판에 흡수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질석에 흡수가 돼서 배설물들이 몸에 묻지도 않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된 상태로 택배 배송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돈도 들어가요. 신문지도 새거, 계란판도 새거, 질석도, 철망도. 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 이유는 고객님한테 안전하게 귀뚜라미가 도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돈이 남아돌아서 이런 질석이나 신문지 찍고, 신문지 찍는데도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신문지 찍고 계란판 뜯고 이러지 않는 겁니다. 고객님한테 안전하게 도착. 마찬가지로 고객님들도 개체가 많을 때는 신문지를 더 추가해 주시거나 계란판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너무 애들이 움직일 수 없는 공간이 생겨버리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지면, 예를 들어서 계란판이 아예 없는 상태가 되면 애들이 서로 한 면에서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겹쳐요. 겹치고 겹치다 보면 강한 애가 약한 애를 물어 뜯어요. 그리고 잡아먹습니다. 지금 테스트를 한번 할 건데요, 지금 미리 담아놨어요. 지금 환기가 아예 안 된 상태에 귀뚜라미들을 구멍도 안 뚫린 봉투에다 담아놓고, 방금 전에도 이렇게 놔뒀는데 습도가, 습기가 확 찼죠. 이 상태는 좀 더 빠르게 고객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이렇게 방법을 한 건데, 이거는 제가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서로 맞물리게만 해놓을게요. 이게 계란판이나 이런 게 없이 이런 봉투, 그러니까 협소하게 만들었을 때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보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세트는 끝났고, 지금 이제 세트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집에 있을 때는 집에서 이제 택배에 이 귀뚜라미 사육 세트를 썼을 때는 보통 질석을 한 1cm 정도 이렇게 깔아주시면 돼요. 이 질석의 기능은 저희가 택배를 안전하게 보내고 아니면 다른 샵에서 주문해서 왔더라도 귀뚜라미들은 한두 마리씩 죽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날개 있는 것도 판매를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날개 있는 애들도 좀 수명이 되게 짧거든요. 보통 죽었을 때 이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통에 놔뒀을 때 애들이 알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썩으면서 물이 생겨요. 물이 생기면 습해져요. 습해지면 죽습니다. 연쇄적으로 계속 죽어나기 시작해요. 그 죽은 애들이 밑에 깔려있고 습해지고 계속 네 죽어나겠죠. 마찬가지로 죽어있는 시체 위를 돌아다니는 애들도 그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감염돼서 또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죽어나겠죠. 거기에 고객님들이 야채를 잘 안 주세요. 그러면 더 빨리 죽겠죠. 네. 그리고 뚜껑이 덮여있고 환기가 잘 안 되는 통을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네, 죽어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우선 질석은 이 정도 깔아주시면, 이거는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왜 질석을 이렇게 깔아주는지. 용도는 배설물이나 얘네들이 죽은 애들이 밑에 질석에 닿아서 있을 때 물이 생기는 거를 방지를 해요. 질석이 물을 빨아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 상태로 굳어지고 말라버려요. 그래서 네, 벌레나 이런 것도 생기지 않고 네, 좀 더 안전하게 다른 개체한테 영향을 안 주고 그 사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석이라는 거 들어갔어요. 그리고 계란판은 뜯으면 돼요. 손으로 그냥 이렇게 뜯어서 네, 크기 적당한 크기 내가 주기 편한 크기로 뜯어서 깔아주면 되는데 개체가 많을 때는 좀 더 많이 개체가 적을 때는 적게 깔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깔아주면 되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사료는 제가 이걸 뜯지 않고 따로 꺼내놨어요. 이게 귀뚜라미 사료인데 이 귀뚜라미 사료를 이런 계란판 위에다가 여기다 뿌려놓으셔도 되는데 좀 더 깨끗하게 관리가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릇처럼 계란판을 사용해서 이렇게 넣어놓으시고 야채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통 많은 분들이 귀뚜라미 관리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야채를 안 주세요. 야채는 어떤 용도냐? 보통 사료가 없이 야채만 주셔도 애들이 이 야채의 영양분이나 수분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만큼 강인한 애들인데 걔네들이 죽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 야채를 안 주시면 돼요. 애들이 서로 목이 마르기 시작하면 무조건 공격해요. 탈피하는 애 먼저 제일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에 약한 개체를 공격해서 물어뜯어 먹어요. 그거는 근데 속도가 되게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죽진 않아요. 어느 순간 확 죽지 않고 서서히 수량이 줄어든다 싶으면 야채를 안 주신 거고요. 보통 얘네들을 겁나 빠르게 죽이고 싶다, 나는 귀뚜라미가 너무 싫어, 그럴 경우는 여름철엔 베란다 더운 데 놔두시고요. 겨울철에 베란다 추운 데 놔두시고 덥고 춥고 그리고 뚜껑 환기가 안 되는 뚜껑으로 덮어버리거나 그런 사육통을 쓰거나 그렇게 하시면 애들이 엄청 빠르게 죽어나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피하시면 되겠죠.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귀뚜라미 넣어주시고 야채는 양배추가 좀 오래 가요. 냉장고에 놔둬서도 아니면 실외에 놔둬도 좀 오래 가기 때문에 양배추를 뜯어서 놔두시면 돼요. 근데 야채는 바닥에 웬만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좋고요. 이 상태로 귀뚜라미 들어가 있고 덮여져 있어 뚜껑 못 나오게 하고 생물이 있는 방에 놔두시면 돼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환기 해결되고 춥고 덥고 해결되고 그리고 습기는 야채를 위해 주시면 습기가 많이 안 맺혀요. 습기가 안 생기는데 간혹 이게 야채가 너무 잘게 썰어서 이 안으로 계란판 밑으로 들어가면 여름철 같은 날은 습기가 생겨요. 이 야채가 누르면서 물이 생겨요. 그러면서 안에가 습하게 만들어져서 아래쪽이 습해지면서 애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다가 올려놓으시고 얘네 하루 지났을 때 얘네 남는 양을 보셔서 오늘 준 양 계산하시고 만약에 이만큼을 줬는데 내일 봤더니 이만큼이 남았다 그러면 그 다음날은 이만큼만 주시면 돼요. 보통 하루에 한 번씩만 꼬박꼬박 주셔도 네 애들이 죽어나가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사료가 없어도 야채만 주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채만 신경 써주시면 귀뚜라미도 되게 관리하기 편해집니다. 잘 죽지도 않고요. 아, 야채는 보통 이제 집에서 쓰고 남은 거 아무거나 다 주셔도 돼요. 배추, 무, 당근 뭐 다 상관없어요. 어떤 야채도 상관없이 먹었을 때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야채면 됩니다. 대신 파, 양파 막 이런 거, 고추 막 이런 거 막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은 것들만 안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것도 먹긴 먹는데 네,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청소. 청소는 보통 저희가 아까 전에 이렇게 택배로 왔을 때 얘를 거의 다 주고 없다 그럼 다음번에 청소할 때 그 다음번에 시킬 때는 여기 있는 것들 싹 다 버리시면 돼요. 그냥 그 상태로 쓰레기통에 부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온 거를 다시 채워주시면 되는데 사육장이 좀 지저분하면 한번 사육장을 한번 씻어주세요. 씻어주시고 계란판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더러워져요. 더러워지는 게 뭐냐면 얘네들 배설물이 묻는 거예요. 이런 배설물이 묻는데 이렇게 더러워지면 네 갈아주실 때가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량이 많지 않으면 네 다음번 할 때 싹 버리시고 다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 추가적인 설명 아까 전에 얘네들 죽는 상태 이제 보세요. 얘네들이 많이 겹쳐졌어요. 이제 보시면 안에도 물이 생겨있고 막 끈적끈적한 것들이 막 온몸에 다 뻐득뻐득 묻어있는데 이건 언제 이러냐면 지금은 제가 빠르게 하려고 하는 건데 환기가 잘 안 되는 비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그냥 구멍 환기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아주 더운 여름철 여름철에 택배 받았을 때 귀뚜라미들이 많이 죽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 랩탈리아에서 주문하신 분들은 네 그런 말 거의 없죠. 네 그게 환기가 잘 안 되는데 더우면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물이 생기고 서로 막 물이 생긴 것들이 서로 몸에 묻고 이쪽을 비춰주세요 하면 애들이 상태가 많이 삐리리해져요. 이게 보시죠? 네 멀쩡하게 걷는데 지금 걷는 거 보시면 좀 가까이 비춰주시겠어요? 네 걷는 것도 삐리리해졌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애들 몸에 상처 난 애들도 있어요. 여기요. 어쩌면 물어뜯은 거예요. 그냥 물어뜯어서 지금 네 애기 나왔죠.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은 보통 하루 만에 죽고요. 상태가 비실비실한 애들은 하루 이틀 3일 가면서 계속 죽어나갑니다.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은 빠르게 밥을 주시면 돼요. 그냥 빠르게 먹이 애들을 줘버리시고 아니면 살아있는 거 건강한 개체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기가 좀 잘 되고 좀 관리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 상태로 이제 제가 테스트를 미리 해놨어요. 테스트는 어떻게? 저희가 똑같은 세팅 방법으로 네 질석에다가 애들을 이런 상태를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시간이 지나서 살아난 애들은 살아남는데 죽은 애들도 있고 아직도 움직인 애들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 질석의 애들이 보통 귀뚜라미가 썩으면 물이 생겨서 건드면 물이 묻거든요. 이제 죽은 애들 이렇게 보셔도 물이 안 묻어요. 그게 이 질석이 습도를 빨아버려서 그러거든요. 습기를 빨아버려요. 빨아버리니까 알게 얘 생기면서 그 상태로 점점 네 말라가요. 이렇게 지금 상태 안 좋네. 움직이긴 하지만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애들 다 죽어나가요. 다 죽을 거고 죽어도 물기 없이 이 상태로 그냥 계속 마를 거예요. 말라버리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바닥지에 이쪽 붙여주세요. 건조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서 네 물기 하나도 안 묻죠? 애들 시체들에서 물기 안 묻죠? 네 질석은 이렇게 안전하게 사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석을 먹어도 큰 문제 되진 않아요. 저희가 지금 16년 17년 거의 됐는데 네 레오파드 개코한테 써보고 타란툴한테 쓰고 여러 개 많이 써가지고 생물들한테 써봤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잘 먹지도 않고 먹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배설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뚜라미 야채 주기 싫어서 이거 젤리 곤충용 젤리죠? 보통 귀뚜라미 주고 원래 외국에서는 바퀴벌레 많이 사육해서 바퀴벌레 수분 공급용으로 줘요 젤리를. 네 수분 공급용 젤리고요. 아, 우리나라에서 좀 이상한 거 많이 파는 젤리도 있어요. 좀 화공,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동물한테 먹이면 당연히 동물도 안 좋아요. 죽거나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그런 젤리 좀 조심하시고 차라리 이렇게 수입품들 안전한 수입품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안전 얘네들은 수출이나 수입 얘네들이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이 수출할 때도 그 나라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판은 나라에서도 허가가 돼야지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은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입품들은 믿고 쓰셔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좀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이쪽으로 비춰주시겠어요? 지금 젤리를 넣어서 사료랑 같이 넣어놨는데 지금 보시면 사이즈별로 다 넣어놨어요. 귀뚜라미 사이즈. 저희가 귀뚜라미 사이즈는 되게 많아요. 애들 아주 작은 이 극소, 완전히 겁나 코딱지만 해요. 이 극소, 그 다음 단계 소소소, 그 다음 사이즈 소소, 소소 사이즈들이요. 소소 사이즈, 그 다음 뭐 소 사이즈, 뭐 이렇게 중대까지 다 넣어놨는데 지금 보시면 젤리를 저희가 판매하는 조그만 그 낮은 양 그릇에다 담아놨어요. 담아서 봤더니 지금 보시면 좀 약간 죽긴 했는데 보통 약간 소보다는 사이즈가 좀 큰 애는 네, 잘 돌아다니네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잘 자란 애들 극소들 있죠? 극소들이 다 전멸했어요. 물에 빠져서 네, 젤리에 젖어서 다 죽었어요. 이거 이 상태로 놔두면 애들이 다 익사하고 죽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극소 애들은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극소랑 소소소까지도 조금 위험해요. 그 이상 소소 사이즈나 소 중대 이렇게 사이즈 있죠? 이 사이즈들은 괜찮은데 극소나 소소소 아주 작은 애들은 이 젤리에도 묻혀서 애들이 못 빠져나오고 젖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젤리 쓰실 때 그거 주의하시고 극소나 작은 애들은 야채로 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이 유리 그릇, 아니 낮은 그릇이죠. 낮은 먹이용 그릇, 젤리도 넣을 수 있고 애들 사료도 넣고 보통 레오파드 게코용으로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이긴 한데 이 제품을 극소, 그러니까 귀뚜라미들한테도 쓸 수 있어요. 귀뚜라미한테 쓰려면 뭐 사료를 여기 담아주시고 방금처럼 젤리를 담아주시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제품 낮은형에 낮은형 아니어도 돼요. 높은형도 상관없어요. 플라스틱이면 긁으시면 돼요. 긁어서 이렇게 기스를 내주시면 바깥쪽이나 안쪽이나 기스를 내놓으시면 극소 애들도 쉽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하면서 먹이를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사료를 여기다가 담는 이유는 바닥재에 묻히지 않고 좀 깔끔하게 먹이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떨어지면 또 채워주시면 되고 채워주시면 되고 좀 더 안전하게 귀뚜라미들을 사육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먹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젤리드요.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보통 얘네들을 주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 밑쪽으로 수분이 들어가거나 그리거나 수분이 들어가거나 야채가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야채죠. 야채가 들어가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분무질 물 주겠다고 분무질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하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네, 절대로 수분이 부족하다고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물을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료를 그릇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주셔도 되고 그릇은 낮에 땅에 놔두셔도 돼요. 바닥 쪽에 이렇게 놔두셔서 공간 만드셔서 바닥에 놔두셔도 되고 지금 넘어질 것 같다면 바닥에 놔두셔도 되고 아니면 계란판을 좀 평평하게 해서 계란판 위에 놔두셔도 되고요. 젤리도 마찬가지로 예 위쪽에 놔두셔야 돼요. 무조건 수분 있는 것들은 위쪽에 놔두시는 게 안전해요. 애들한테 어차피 옆에 긁어놓으시면 귀뚜라미 극소도 올라가는데 극소는 젤리 안 쓰죠. 젤리 안 쓰니까 빼고 그러면 극소한테 다른 애들은 뭐 젤리 쓰셔도 되고 야채를 쓰셔도 되고 다 상관없는데 극소 애들이 잘 죽어요. 극소가 너무 잘 죽어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 주문하시는 분들은 아 개체가 잘못된 걸 배송한 거 아니냐 이러는데 개체가 잘못된 것들은 택배가 오자마자 죽어 있어야 돼요. 그게 며칠 있다가 죽거나 이러면 관리가 잘못된 거예요. 특히 극소가 죽는 거는 수분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죽어요. 거의 99% 가요. 그래서 습도 수분 공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소는 또 습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 보시면 이 그릇에다가 질석이란 걸 담아 놓고 질석에 물을 천천히 분무기를 대고 물려도 돼요. 그냥 물 부셔도 돼요. 이렇게 물 뿌리시다 보면 젖어요. 이 질석이란 게 젖어서 얘를 습도 유지용으로 사육장 안에 넣어 두시면 귀뚜라미 극소가 죽는 게 좀 더 네 줄어들어요. 그렇게 주다 보면 얘 가까이 오세요.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이렇게 보시면 물이 보이실 거예요. 반짝반짝. 얘 옆에 거 보세요. 네, 물이 안 보이죠. 얘는 젖어 있어요. 얘는
젖어 있는데 물이 넘쳐나요. 이러면 아까처럼 극수애들이 빠져서 죽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질석을 조금 더 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반짝거리고 물기가 안 보일 정도만 만들어 주시면 여기서도 수분 공급이 되고 이걸로 안에 사육장 안에 넣어서 습도 유지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좀 특별하게 다시 좀 그러니까 특별하게 관리하는 방법이고 기본적으로는 보통 지금 상추를 제가 안 사왔는데 상추잎이라고 생각하시면 상추를 극소 사육종 부으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장에서 두 장 사육장 크기에 맞춰서요. 상추는 시간이 지나도 잘 안 말라요. 안 마르고 잎이 얇아서 잘 애들이 극소도 이빨로 잘 긁어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양배추나 뭐 무는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서 겉에가 딱딱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잘 이 면면을 잘 못 이빨로 못 먹어요. 극소애들이 이빨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상추를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상추잎 두 잎 그거를 매일 공급만 해주셔도 잘 죽지 않을 거예요. 집이 지금 겨울철 되면 많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좀 더 많이 넣어주셔도 돼요. 이거는 누구만? 극소만. 왜? 극소는 습해져도 잘 안 죽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건조하면 죽기 때문에 더 많이 넣어주시는 거고 일반적인 귀뚜라미들은 야채를 너무 많이 주시면 습해져서 반대로 죽어나가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고객님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게 저희가 귀뚜라미 귀뚜라미 대 그 다음에 대까지 팔군요. 저희가 날개 있는 거를 나눠서 팔았는데 날개 있는 거를 판매 종료를 시켰어요. 이게 그 이유가 얘네들은 수명이 되게 짧아요. 며칠 있다 죽어요. 그래서 내가 그 택배로 주문을 하고 그 택배를 주문한 거를 그냥 빠르게 며칠 안에 다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날개 있는 거 저희는 팔지 않지만 네, 다른 샵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일주일 동안 아니면 2주일 동안 먹일 양을 주문했다 그러면 절대 날개 있는 거 시키지 마세요. 그 중간중간에 죽어나갑니다. 계속 얘네들이 암컷들을 보시면 보세요. 암컷들은 이렇게 산란간이 있는데 배가 이렇게 볼록해요. 얘네들은 알을 낳고도 수명이 짧아지고요. 알을 못 낳아도 죽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잘 죽거든요. 수컷들은 그나마 좀 오래 사는데 암컷들이 좀 빨리 죽어요. 수컷들은 어떻게 보냐면 뒤에 보면 산란간이 없어요. 산란간이 없죠. 근데 얘의 문제점은 이놈의 자식들은 울어요. 밤새 울어요. 시끄러워서 잠 못 자요. 근데 반대로 암컷들 산란간이 달려있는 얘네들은 날개가 있지만 안 울어요. 이 우는 소리는 이 날개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비벼가지고 내는 소리인데 이 수컷들만 울어서 짝짓기 하려고 우는 거랑 아이고 날아가 버렸네. 네, 암컷들은 날개가 있어도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수컷들만 빠르게 잡아주시면 돼요. 보통 이제 대짜를 주문하셔서 시간이 지나면 탈피를 해서 성체가 되면서 날개가 생기는데 여기에 지금 산란간이 안 보이는 애들 그냥 더듬이 같이 두 개가 보이는 애들 이런 애들만 빠르게 먹이 공급해 주시면 집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안 나게 관리가 됩니다. 지금 날개가 안 달린 애들도 구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네, 가운데 양쪽으로만 있고 가운데는 없죠. 산란간이라는 게. 그리고 여기 날개 없는 애 중에 암컷은 조그맣게 더듬이겠지만 가운데 산란간이라는 게 생겨 있어요. 이걸로 이제 알을 땅이나 뭐 오아시스나 이런 데 꽂아서 알을 낳는 이 산란간인데 이 산란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네 구별할 수 있어서 미리 날개가 나기 전에 수컷을 먼저 먹이로 공급 계속 하시면 나중에 암컷만 남을 거고 암컷만 남아도 걔들이 성체가 돼서 날개가 생겨도 집에서 시끄럽게 밤새 우는 귀뚜라미 소리가 안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대짜는 좀 수량을 좀 택배 보낼 때 적게 보내요. 왜냐면 저희가 일일이 세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수량이 적고 보통 집에서 좀 수량을 많이 주문하신다 그러면 중대로 주문하세요. 중대로 주문하시면 우선 중대, 대사이즈 큰 거 먼저 공급하시고 어차피 애들도 자라기 때문에 중사이즈가 대까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수량을 저희가 엄청 넉넉히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에 맞춰서 애들 공급할 수 있어서 그리고 중대를 수량을 많이 준다 그랬죠? 더 대짜보다 많이 주니까 그렇게 큰 거 먼저 주시고 하면 좀 더 고객님들한테 이득입니다. 같은 가격에 비하면요. 그러니까 수량 많게 받으시려면 중대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카심제 묻혀주는 거. 이거는 보통 뭐 타란툴한테 필요 없지만 레오파드 게코나 일반적인 도마뱀 모든 도마뱀 같은 거 그러니까 애완용 동물들한테 카심제를 묻혀주실 때는
지금처럼 큰 통이나 아니면 작은 통에 내가 줄 양만큼의 귀뚜라미를 넣고 칼심재를 넣고 지금 흔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큰 통이에요. 큰 통 보여드리려고 큰 통에 담은 거고, 그리고 가루가 묻을 수 있게 좀 이렇게 해서 흔들어 주시면 돼요. 너무 오랫동안 너무 좁은 데 담으시면 아까처럼 물이 생겨요. 서로 물어뜯고 또 물 생기고, 내 배설물 묻고 입에서 액체 나오고 그게 또 묻고 또 죽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큰 통에다가 해서 주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칼심재가 온몸에 다 도포가 됐죠? 네, 이 상태로 고모뱀이나 애완동물한테 주는데, 보통 레오파드 개코, 크레스트 개코 많이 키우시죠? 뭐 비어디나. 칼심재는 일주일에 딱 두 번만 주시면 돼요. 언제? 학생들이면 학교 안 가는 토요일, 일요일. 까먹지 않겠죠? 토요일날, 일요일날 두 번만 공급해 주시면 되고, 매일 주시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을 주시면 네, 영양분이 가해져서 생물들한테 안 좋기 때문에 매일은 주지 마시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공급해도 충분하니까. 칼슘제나 영양제, 종합 비타민은 한 3, 3번, 4번 더 주셔도 상관없어요. 칼슘제만 조금 적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더스팅 시켜서 네,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귀뚜라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슈퍼미럼, 미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거를 제가 영상 올리는 거는 고객님들께서 좀 더 귀뚜라미의 먹이 반응이 좋은 생물들이 많은데 귀뚜라미를 못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잘 죽어서 뭐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고요. 귀뚜라미 잘 관리하셔서 생물들한테도 좋은 먹이, 예, 좀 더 좋은 영양소, 다른 영양소, 미럼하고 심이라고 좀 다른 영양소로 공급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타란툴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